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닭정육입니다. 닭정육. 자, 요것은 브라질산 닭정육입니다. 2kg짜리가 한 6,400원부터 한 만원 아래 선에서 있습니다.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. 요게 가성비가 좋아요. 요게 닭다리살만 있는 거거든요. 닭다리살. 2kg에 6,000원. 국내산 닭은 1kg에 한 6,000원. 그 정도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. 닭볶음탕 해먹기도 좋고, 왜 이렇게 뼈 바르기 귀찮잖아요. 그럴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닭스테이크 아시죠? 예전에 집밥백 선생에서 몇 년 전쯤에 소개를 해주셨던 닭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든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. 닭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. 닭볶음탕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오늘은 요리에 치중된 게 아니라 요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영상입니다. 그러니까 요거에 집중해주세요. 자, 일단 요거는 냉동으로 돼 있습니다. 냉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 해동을 시켜주세요. 자연 해동을 시켜서 한번 씻은 다음에 닭볶음탕은 그 한번 데쳐서 할 것이고, 이거는 스테이크는 한번 씻기만 하고 바로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제가 씻어 올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자, 이렇게 씻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. 양이 엄청나죠? 2kg. 2kg면은 보통 우리가 10호 닭 살만 바르면 한 600g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근데 보통 토종닭이라고 하죠? 한 15호, 16호, 17호? 그 정도 하는 닭을 발굴을 했을 때 1kg 정도 살이 나오거든요. 근데 요거의 장점이 닭다리살만 있다는 거.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살. 그거만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요렇게 생겼습니다. 요렇게. 요렇게 생긴 게 닭다리살. 닭 껍데기 있고요. 다리살이 발골을 깔끔하게 해놔서 요렇게 있는 게 8덩이가 있습니다. 8덩이. 요거 하면은 5인 가정? 5인 가정 충분히 먹을 것 같습니다. 닭볶음탕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닭볶음탕부터 준비를 할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빨리 요리를 할 겸 살짝 데칩니다. 한번 데쳐서 닭볶음탕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 넣고 할 겁니다. 그 닭볶음탕은 양념 안 하고 요거 할 겁니다. 요거 닭볶음탕용 소스 넣고 물 넣고 이제 야채 넣고 그리고 간편하게. 오늘은 요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닭정육이 중요한 겁니다. 일단 많아요. 다는 안 할 거고 일당한 양만 할게요. 토막을 일단 이렇게 한입 크기로 내겠습니다. 닭볶음탕 경우는 요거 8덩이인데 3덩이만 하겠습니다. 3덩이만 해도 두 분이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 같아요. 데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다진 마늘이죠. 다진 마늘. 다진 마늘을 살짝 넣어요. 한 스푼 정도?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 후추 살짝 뿌려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살짝 데칩니다. 데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저도 예전에 집밥 백선생님에서 소개해줬을 때 저도 그냥 따라 한번 해봤거든요.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. 씻으세요. 씻으시고 2덩이만 할 겁니다. 2덩이. 자, 일단 닭스테이크 굽기 전에 밑간을 살짝 할게요. 자, 소금을 약간 뿌려주시고 저는 언제나 항상 천일염 간수 뺀 걸로 사용합니다. 여러분들은 그냥 맛소금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앞뒤로 소금을 뿌려주시고요. 앞뒤로 후추 살짝 뿌려주세요. 저는 후추를 좋아하니까 넉넉히 뿌릴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간을 드리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이게 팬을 달구셔도 되고 안 달구셔도 되고 그냥 마음껏. 그냥 저는 안 달구고 그냥 바로 할게요. 요거 살짝 익으면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거든요. 그 기다리면서 다른 부수적인 곁들여서 먹을 것들을 준비해 볼게요. 일단 감자를 좀 얇게 모양 나온 거 가운데 걸로 세 토막 할 거고, 요거는 닭볶음탕에 넣을게요. 요거는 하나는 그냥 닭볶음탕용으로 깍둑 썰기로 준비를 해 놓고요. 양파 닭볶음탕에도 들어갈 거고 스테이크에도 들어갈 겁니다. 한 토막만 스테이크로 할 거예요. 또 나머지는 닭볶음탕에 넣겠습니다. 요렇게 해서 계속 끓일 겁니다. 계속 좀 걸려요 이게 시간이.
이게 브라질산이 국내산보다 기름이 많이 나온답니다. 그래가지고 야채들 볶기 좋다고 하더군요. 일단 재료는 스테이크에는 감자, 양파, 마늘을 곁들여서 먹으려고 준비를 했고요. 스테이크 소스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. 그람수는 따로 설명란에 올려놓을게요. 식초, 간장, 설탕, 물, 다진 마늘, 후추 있으면은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.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죠. 얼마 안 됐죠. 요때 감자를 넣겠습니다. 감자는 조금 오래 걸리니까 감자부터. 이 껍데기 있는 면을 그냥 계속 익힐 거예요. 윗면 이렇게 만졌을 때 이 살이 딱딱해질 때까지. 자, 살짝 노릇노릇해졌죠. 요럴 때 뒤집을게요. 뒤집어 놓고 이제 양파를 얹을 겁니다. 양파 향도 싹 스미게 하고 마늘도 얹을게요. 마늘 향도 싹 올라오게 하고 닭볶음탕 하려고 지금 살짝 삶고 있는 거 부스물 보이세요? 엄청납니다. 요거 이제 한번 물 버리고 한번 씻어서 그 다음에 닭볶음탕을 본격적으로 만들겠습니다. 그럼 저 이거 씻어 올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자, 이렇게 씻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닭을 넣고요. 어우, 세 조각인데도 꽤 많죠. 오그라들었는데도 꽤 많아요. 자, 요거 백설에서 나온 닭볶음탕 양념인데 요거를 절반만 넣겠습니다. 저는 좀 진한 걸 좋아해요. 요 정도 넣으시고 물을 400ml 정도만 넣을 겁니다. 아, 근데 솔직히 물 양은 저 같은 경우는 푹 끓이는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걸쭉한 닭도리탕 그런 거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푹 끓이실 분들은 물을 좀 더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감자는 오래 익어야 되니까 감자부터 같이 넣을게요. 그러고 다진 마늘을 살짝 넣어주시고 마늘도 몇 알 남은 거 넣겠습니다. 아, 이 스테이크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닭 기름이 상당히 꽤 많이 나왔습니다. 요럴 때 이제 야채들이 잘 익죠. 자, 살 부분이 어느 정도 익었다 그러면은 이제 껍데기 있는 면으로 다시 돌려주신 다음에요. 이제 주구장창 이렇게만 끓일 겁니다. 자, 보시면은 요거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양파 반쪼가리는 그냥 이렇게 좀 흐트려트려서 익힐 거예요. 이따가 소스를 만들 거거든요. 여기에다가 들어갈 재료기 때문에 먼저 볶고 있는 거예요. 자, 닭볶음탕이 많이 좋아졌죠. 파는 솔직히 저는 큼직큼직하게 딱 이렇게 하시고 후추 좀 싹싹싹싹 뿌려주시고 감자나 야채들은 빨리 익잖아요. 감자가 어느 정도 익어서 감자 먼저 꺼낼게요. 멋지게. 어우, 비주얼 죽인다. 마늘도 다 익었네요. 요 정도 살짝 익었다고 고기가 다 익은 것처럼 보이면 그냥 냅두세요. 더 냅두세요. 쭉 냅두세요. 타는 거 아니야? 막 그럴 때까지. 닭볶음탕은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. 자, 요 정도 익었으면은 이제 나름 스테이크니까 버터 양을 싹 익혀 볼게요. 버터 한 숟갈 정도를 자, 버터가 녹을 때 한번 딱 뒤집어 주시고 딱 완성이 됐습니다. 요거는 요렇게 일단 건져 놓을게요. 건져 놓고 구덩이 요렇게 고기를 건져내고 소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. 그대로 냅두세요.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간마늘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버터 조금 더 추가할 겁니다. 버터 추가해 주시고 좀 볶을게요. 자, 이렇게 마늘 향이 싹 올라오고 갈색깔들이 다 되면은 이제 나머지 간장 넣으시고요. 간장, 물 넣으시고요. 그리고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식초를 살짝 넣을 겁니다. 식초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후추를 전 좀 더 많이. 여러분들은 좀 적게 넣으세요. 저는 후추를 좋아하니까 좀 많이 넣는 거예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센 불로 끓일 겁니다. 센 불. 저는 걸쭉한 소스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참 끓일 겁니다. 이것도. A few moments later. 자, 이렇게 소스가 걸쭉하게 잘 됐습니다. 불을 끄시고 한번 소스를 뿌리겠습니다. 닭 스테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닭볶음탕 또한 완성이 됐습니다. 닭볶음탕은 끓이면서 먹어야 제맛이잖아요. 아까 꺼놨는데 다시 이제 부글부글 끓을 때 먹어야지 맛있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.
큼직하게. 대박. 비주얼적으로 손색이 없지 않나요? 쫀득쫀득하고 기름기도 어느 정도 딱 적당히 있는 것 같고 진짜 맛있습니다. 잡내 안 나요. 왜 수입들 잡내 난다 그러잖아요. 잡내 자체가 없어서 따로 뭐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. 맛있다. 얘는 애기들도 진짜 좋아할 맛입니다. 애기들한테 꼭 한번 해줘봐주세요. 2kg에 6,000원, 7,000원, 8,000원 정도 하는 닭전이고 사가지고 닭볶음탕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게 1kg 정도밖에 안 돼요. 이 두 가지 한 개.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진짜 쩝니다. 쩔어. 맛도 훌륭해요. 닭다리살만 뭐 하는 거잖아요. 닭정육 브라질산입니다. 브라질산 닭정육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진짜 여러분들도 가성비 좋음을 느끼실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제발!